그리고 원소전 2장 반동탁 포위망. 역시 원소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도 이제 반동탁 포위망 공룡 CG 영상이 나오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역시나 이제 힐링레인이 따로 유튜브에 모아둔 진상군상 3 CG 영상 모음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권력을 얻은 동탁이 무력을 방패 삼아 국정을 일삼으며 수도를 공포에 몰아넣어간다. 동탁의 행동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각지의 군웅들은 조조의 경문에 따라 반동탁연합을 결성하고 원소를 맹주로 모셨다. 원수가 이끄는 연합군은 동탁이 지배하는 수도로 포위망을 좁혀간다. 네, 사수간전투, 호루간전투 둘 다 원수가 관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굳이 뭐 지금 사수간전투를 플레이해볼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원수만의 이벤트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로 호루간전투도 출동합니다. 역적을 물리치는 정의의 싸움이다. 두려워 말고 나가라. 우리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느냐? 우리 군은 상적으로 목표는 호루관이다. 목적을 달아주 목표는 호루관이다. 적장을 물리쳤다. 우리는 남하에서 곧장 호루관으로 향한다. 자신의 기세를 과신하다니. 공병 준비, 적을 모두 쏘아보내라. 적장을 물리쳤다. 우리도 꾸물거릴 수는 없다. 네, 다른 녀석들이 무슨 짓을 하던지 간에 명문귀적은 그저 적의 중심을 향해 돌격할 뿐이다. 뭐 제가 적을 두들기고 있으면 알아서 오겠죠. 단단한 문은 총차로 부순다. 총차를 위해서 호관으로 네, 역시 3편부터는 아무리 최고 난이도라고 해도 아군이 약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면 알아서 뚫고 옵니다. 전군 돌기야, 동탁의 목을 베어라. 그리고 여기 오면 또 그분의 이벤트가 있죠. 설마, 여기까지. 맨날 봤잖아, 맨날 봤어. 네, 근데 명가의 일족이 저런데 시간을 뺏기고 있어서야 쓰겠습니까? 얼른 동탁이나 잡으러 가야지. 하하! 어딘가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이렇게 된다면 낙양 따위 필요 없다. 불을 질러서 반역자들을 막아라. 야망만 이루어진다면 수도 쯤이야 얼마든지 금방 만들어주마. 네, 그리고 불을 지르고 도망가려고 하는 동탁. 하지만 명문 일족이 이런 통대지를 놓쳤어야 쓰겄습니까? 얼른 가서 때려잡아줘야지.
네, 사수관을 피해서 올 경우에 저렇게 화홍이 지원군을 오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네요. 너무 느리셔! 내 목은 나 같은 놈에게 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해서 호루관 전투도 클리어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캐릭터들 무쌍모드하고 크게 다를 게 없죠. 이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지.